터키가 갑자기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제1세계 서방 국가로서 성장을 거듭해오던 터키가 갑자기 이상한 행보를 취하자 범서방 진영 국가들의 일록이 갑자기 대한민국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터키 내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로 터키의 인권, 자유 언론 지수, 타종교 박해 지수가 올라가면서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역주행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일부 터키 내 극단주의 인사의 경우에는 현재 터키 내 젊은층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K-POP이나 한류 현상은 동양인의 탈을 쓴 미국의 타락한 문화이며 이는 터키의 전통을 해친다 주장하며 한국산 콘텐츠의 제한을 설파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에르도안 행정부의 가장 큰 지지 세력은 극단 이슬람 파시즘 민족주의 세력으로 기본적으로 반미 반서방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K-POP이나 한국 드라마 그리고 서구 사회의 문화를 받아들이길 원하지 않은 극단주의 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터키 행정부의 행보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터키는 그동안 이슬람 국가이지만 자유주의와 세속주의의 노선을 취할 뿐 아니라 반공산주의 노선을 타면서 미국과 서유럽의 군사동맹체인 나토에도 가입을 할 정도로 서방 국가로서 지위를 얻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기록해왔습니다. 현재 터키는 자국의 패권 확장주의에도 강한 열망을 띠고 있는 국가로서 같은 투르크 계통의 민족이 있는 카프카스 지역이나 중앙아시아 그리고 같은 종교를 믿고 있는 중동지방 심지어는 동아프리카 지역까지 경제적, 정치적 패권을 넓혔던 국가였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 못지않게 아프리카나 중동지방에 많은 파병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터키의 친서방 국가이면서도 지정학적 강자의 위치에 놓여있는 위세 때문에 미국의 달러 패권의 영향권 안에 있는 제1세계 경제국가로서 지위를 얻었고 또 G20 회원국가로서 경제적 성장세도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중동이 뒤섞여 있는 독특한 문화 덕분에 터키만의 특유한 다양한 문화가 발달해 있는 상태여서 많은 여행가들이 좋아하는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터키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입니다. 아나톨리아 반도에 위치한 터키는 아시아나 이슬람 세력이 유럽으로 진입해오는 것을 막아주고 있고 또 흑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보스포루스 해협의 길목을 지키고 있는 국가로서 남방으로 패권 확장을 노리고 있는 러시아의 지중해 진입을 막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서유럽 자유세계 진영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주요한 방파제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터키 내에서 강성 이슬람주의 세력이 득세를 하기 시작했고 에르도안 행정부가 집권을 하자마자 법안을 개정해서 영구 집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터키 내 언론 탄압까지 자행하면서 급속하게 비민주주의 국가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행정부 체제 이전까지 터키는 서방 국가들과 잘 교류를 해왔으나 민주주의 인사들의 탄압으로 유럽연합,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의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지지를 얻고 잘 성장해가던 터키가 극단적인 민족주의 세력이 득세를 하기 시작하면서 중진국에서 다시금 후진국으로 전락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터키는 그렇게 후진국으로 전락하게 놔두기에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입니다. 현재 터키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지만 많은 인구와 풍부한 식량 생산량으로 인해서 여전히 지정학적으로 강한 패권을 갖고 있는 나라에 속하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군사적 영향력이 막강한 상황이며 독자적인 무기 개발까지 추진하면서 터키의 주요 수출품이 방위산업으로 발전하는 추세입니다. 그 중에 가장 치중하고 있는 사업은 최신형 차세대 전차 개발 사업입니다. 터키는 한국 기업의 도움을 바탕으로 알타이 전차를 개발하여 분쟁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시리아, 중동, 카프카스 지역이나 키프로스 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분쟁 지역에 이러한 무기들을 수출해서 막대한 이윤과 지정학적 패권을 얻고자 노력 중인데요. 그런데 알타이 전차는 한국의 지원을 받아 만든 전차이기는 하지만 최고 핵심 기술인 파워백, 즉 엔진과 변속기가 쏙 빠진 채 개발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터키의 차세대 전차는 훌륭한 전차이지만 심장이 없는 빈껍데기만 개발된 상황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터키는 과중한 한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독일산 파워백을 수입해서 장착하려 하였으나 독일에서 인권 탄압과 터키의 시리아 내전 개입을 이유로 수출 규제를 하는 바람에 10년이 넘게 실전 배치와 양산이 무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터키의 인권 상황은 현재 제1세계 국가로 보기 어려운 열악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민주주의 인사들의 투옥 등의 상황이 빚어지면서 터키가 제1세계 지위를 박탈당하고 또 나토연합에서 강퇴당하는 일까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러나 미국, 유럽 등 서방 진영은 중동 세력 견제, 러시아의 견제를 위해서는 터키가 꼭 필요한 상황이며 터키 역시 서방 진영의 달러 패권의 힘을 통해서 국가의 번영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서방 진영의 터키 보이콧으로 인해서 터키의 리라화 가치는 급속하게 폭락하며 외교 경제적으로 고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터키 정계에서는 한국을 급하게 찾고 있습니다. 극동아시아 지역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터키가 유일하게 FTA를 맺고 있는 나라입니다. 최근 터키가 서방국의 외면을 받고 있으나 한국으로서는 외면하기 힘든 나라입니다. 터키와 한국은 과거 한국전쟁 때 파병국가였을 뿐 아니라 고대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돌궐족과 고구려의 연합으로 당나라를 공동격퇴하는 일을 했을 정도로 고대 근대 현대의 시기까지 매우 긴밀한 인연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 때문에 서방 국가들이 쉽게 터키를 팽해도 한국은 쉽게 터키를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인데요. 현재 급속한 터키의 몰락 상황에서 유일하게 교류를 맺고 있는 선진국가인 한국으로 서방 주요국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외신들은 한국과 터키의 알타이 탱크와 관련된 계약을 주요 소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터키의 화폐인 리라화 가치는 지난 8월 말에 비해서 무려 8% 넘게 추락하는 상황에서 터키 주요 강요들은 한국은행, 한국외교부, 한국방위사업청 등을 긴급하게 찾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는 통화스와프를 맺기 위해 찾고 있고 방위사업청에는 알타이 전차에 장착할 수 있는 파워백 수출을 허가를 요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터키의 주요 수출 품목이자 터키에서 생산하는 고가의 수출품인 알타이 전차가 수출할 수 있을 만큼 개발이 완료돼야 해외 수출을 통해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껍데기만 개발된 상태로 수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터키는 알타이 전차에 장착할 파워백을 독일에 의뢰했다가 거절당한 이후로 한국 정부의 협조를 겨우 얻어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한국이 터키에 엔진 및 변속기를 공급하기로 하는 의향서에 서명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의 두산과 S&T 다이내믹스에서 해당 장비를 공급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산협약 외에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에르도안 행정부는 터키에서 근무 중인 미국, 유럽 10개국 대사들에 대해서 페르소나 논그라타로 지정할 것을 엄포했습니다. 1961년 체결된 빈협약에 따라 페르소나 논그라타로 지정되면 각국 대사들은 자국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미국, 독일 등 10개국 서방국가 대사들을 완전히 쫓아내버린다는 러시아나 중국, 북한과 같은 나라들도 하지 못했던 사실상의 폭주에 가까운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 서방 10개국 대사들은 터키 에르도안 행정부가 구금하고 있는 오스만 카발라라는 인사의 석방을 요구한 인물들입니다. 이들을 곤란에 쫓아내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인데요. 이 같은 결정은 한국을 방문한 터키 외교부 장관이 한국과 외교 협상을 하던 중 나온 결정으로 에르도안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에게 한국에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이 사안을 처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터키 외교부장이 한국에서 귀국하자마자 페르소나 논그라타를 철회한다고 번복 발표를 하면서 일부 전문가들이 크게 놀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을 방문한 터키 외교부와 한국 정부 사이의 모종의 딜이 페르소나 논그라타 철회를 대상으로 협의됐던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터키산 알타이 전차에 장착하는 파워백 장비 공급을 원활하게 해줄 것이라는 조건이나 터키와 한국 사이에 체결된 통화스와프를 더 늘리거나 한도와 만기를 연장하는 조건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은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이지만 터키는 중동 국가들의 방위산업 장비를 팔아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뿐 아니라 한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함으로 인해서 터키 리라화의 대폭락을 막을 수 있었는데요. 정말 터키와 한국이 형제 국가라고 하듯이 한국이 터키를 끌어안고 가는 모양새가 만들어지면서 한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터키 내 에르도안 행정부를 지지하는 극단주의 이슬람익 세력들 가운데에서는
한국을 인종차별적으로 묘사한다거나 한국산 K-POP 문화 수출 등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터키 내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한국 문화가 크게 인기를 얻으면서 이러한 극단주의자들의 설 자리가 점차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이 때문에 터키가 제1세계로 유지되고 서방 진영에 남게 하는데 한국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의 경제력과 영향력이 크게 성장하면서 한국이 주요 중견 국가들의 폭주를 막는 주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 국가라고 하는 터키가 갑자기 극단주의 세력이 득세를 하고 폭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터키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주에 위치한 위구르족, 즉 동돌걸족과 같은 민족의 국가입니다. 그런 만큼 범서방 진영의 대중국 패권 전략에서 터키가 차지하는 위치는 결코 작지 않은 나라입니다. 현재 에르도안 행정부는 신중국 성향으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터키를 돌이켜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터키가 다시 돌아서서 제1세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을 지키는 나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한국 국민들 스스로도 터키 국민들과의 민간 외교를 통해서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원활한 교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